자, 앞에 있는 꽃을 먹어보겠습니다. 와우, 손목을 좀 낮게 하고 앞을 닦아줬습니다. 자,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난이도를 조금 더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사람이 직접 들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나 집에 택시 받고 계신 분들은 절대로 따라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금방 내시긴 안 됐죠? 자, 이 자식도 성공입니다. 다른 에어폰 그럼 saya telepon nanti suruh buruan ke sini. Tadi ke sungai kan ya? Serem banget sih ini. Waduh, serem banget ini. Masuk baru cukup untuk kamu yang tidak. Masih aku mau lewat.
몇십 타면 안 돼. 자, 박수 가장 많이 주신 분께서 이름을 선물로 드린다고 합니다. 어딥니까? 이거 노래요, 우리 막내가. 자, 이름을 어린 박수에 박수, 박수와 감성, 파이팅! 축하드립니다. 근데 신나니까 아직. 자, 이어서 말 두 마리의 마상 동물을 상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뒤에 있어. 오빠 여기 있어. 자, 마상물 부분을 좀 더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그렇게 맞춰서 같이 박수를 쳐주면요 말들이 리듬을 잡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먼저 하고 계시면 말들이 리듬을 타기 시작합니다. 한번 보세요. 자, 지금 보시는 분들은 말 뒤에 몸을 숨기는 동작입니다. 막수는 왜 하고 나왔니? 자, 마상을 위해 점점 더 움직임이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마상 뒤에는요, 마상 동굴입니다.